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모처럼, 에어소프트 장비가 아닌, 제가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플레이트 캐리어를 사용을 해봄으로써 느끼는, 불편한 점, 그리고 장점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게임할 때, 게이머가, 요런 플레이트 캐리어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전천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플레이트 캐리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TMC사에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FCSK라는 플레이트 캐리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플레이트 캐리어라고 하면은 요 앞에 막 여러 가지 파우치를 꼽을 수 있는 몰리들이 장착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가 게임에 입문해서 처음 제대로 된 플레이트 캐리어를 구매를 했을 때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 에머슨에서 나오는 AVS라는 제품의 플레이트 캐리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탄창을 이렇게 꼽을 수 있는 파우치들이 존재를 합니다. 멀티캠이고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탄색에 요런 형태의 플레이트 캐리어도 존재합니다. 이게 6094 LBT 6094 스타일의 플레이트 캐리어인데 요 제품은 세마포 기어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탄색이고 요런 식으로 앞쪽에 이렇게 몰리를 탄창을 꼽을 수 있는 칸을 네 칸을 만들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캐리어는 아주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주로 게임을 뛰는 곳에 지형 지물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를 살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가성비 좋은 플레이트 캐리어를 제가 갖고 나왔다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한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MC의 FCSK 플레이트 캐리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밋밋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은 바로 벗을 수가 있어요. 벗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요거를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요거까지 풀어버리면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을 할 때는 양옆에 있는 이 고무밴드입니다. 고무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맞게끔 이렇게 체결도 가능하죠. 이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벗고 입기가 정말 편해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가격이 쌉니다. 일단 요 플레이트 캐리어 요 본체 요 바디 이 자체만 하면은 60불에서 70불 사이 정도 돼요. 예,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금액이 조금 비싼 편인데 그래도 저런 앞서 설명을 드렸던 요런 플레이트 캐리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막 갖춰놓은 이 세팅대로 다 세팅을 하려면은 수십만 원이 들겠죠. 예, 2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10만 원 아래에서 세팅을 가능한 플레이트 캐리어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얘가 전천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GBB 권총을 가지고 게임을 뛰는 유저들, 또 아니면은 내가 M4 계열의 그 라이플을 가지고 게임을 뛰는 유저들, 샷건을 가지고 게임을 뛰는 유저들, 요런 여러 가지 내 장비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같은 AR 계열이라도 뭐417 같은 탄창이 큰게 있고요. M14 같이 탄창이 크고 짧은 것들이 있고 뭐 종류가 많아요. M4 같이 그냥 우리가 노멀한 5.56mm 탄을 쓰는 그런 탄창들이 있고 AK 쓰는 탄창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 탄창들은 전부 몰리가 다 다릅니다. 대부분 다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트 캐리어에 저렇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AV 타입의 이런 식으로 요 사이사이에 몰리를 이렇게 장착을 해두고 나면은 내가 이 캐리어를 가지고 417을 가지고 게임을 뛰려고 한다. 그러면은 요걸 다 뜯어야 돼요. 뜯고 다시 417 파우치를 장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 편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 FCSK라는 이 플레이트 케일의 장점은 뭐냐? 여기 고리가 보이시죠? 이쪽에 고리. 꼭 고리를 안 쓰셔도 돼요. 내가 만약에 쓰고 있는 장비에 따라서 이렇게 프론트 패널만 세트로 팝니다. 종류별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M4 탄창 3개와 핸드건 GBB 권총용 탄창 2개를 꼽아놨어요. 요 안쪽에는 이너 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이너 몰리는 그 피스톨 탄창 요런 식으로 탄창을 꼽을 수도 있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런 고무로 된 몰리가 있습니다. 이게 쭉쭉 늘어나죠. 이게 5.56mm 탄을 쓰는 몰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AK를 쓰는 AK 탄창을 꼽을 수 있는 몰리가 있습니다. 요 몰리가 있고 417 아니면 M14를 꼽을 수 있는 몰리들이 있어요. 이너 몰리들이 요런 고무로 된 것들이 요 안쪽에 숨거든요. 예. 예. 그거를 구매를 하시고 나면은 요렇게 프론트 판넬 하나만 있으면은 M4를 쓸 때는 다 뽑고 요 안에 몰리를 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몰리를 꽂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착은 찍찍이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덜너덜 하겠죠? 예, 너덜너덜 하겠죠? 자, 여기에 요렇게 버클이 있습니다. 이 버클을 딱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M4를 가지고 게임을 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갑니다. 그리고 게임을 뛰다가 네, 오늘 총을 제자로 들고 왔는데 이래 이거 M4 탄창 말고 오랜만에 그 GBB 핸드건 글록 같은 걸로 게임을 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또 프론트 판넬이 팝니다. 요런 프론트 판넬을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로 딸깍 놓으시면 붙습니다. 자, 지금은 요렇게 글록 탄창들 GBB 탄창 여러 개 꼽아놨죠. 그리고 내가 유탄 발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유탄 발사기 파우치가 있는 요런 몰리를 프론트에 붙이시고 요 구멍에 요 홀에 이렇게 유탄을 넣어 다니시면 되죠. 이렇게 유탄을 두 개를 넣고 다니죠. 이런 식으로 양쪽에도 유탄을 하나, 둘, 총 토탈 유탄 네 개. 그리고 MP7 탄창이 됐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글록 탄창이 됐든 아니면 뭐 그 MP9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소개해 드렸던 MP9 탄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모두 버클을 해제를 하고 두시고 요번에는 내가 샷건하고 M4를 같이 쓰겠다 라고 하면은 또 요런 너덜너덜한 달링객 파우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또 푸시면은 자 거기에 요렇게 보이시나요? 예, 샷건 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버클을 딸까 착 이렇게 하면은 세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을 뛰신대요. 절대 덜렁덜렁거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정말 전천후 플레이트 캐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 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등 뒤에는 그 FBI라는 패치를 붙여놨는데 등 뒤에도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패치를 등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색깔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색깔은 탄색입니다. 탄색이고 요거 말고 또 블랙 색상의 이런 캐리어들도 있고 멀티캠 색상, 멀티캠 트로피라는 색상 뭐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맞춰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멀티캠 블랙을 입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멀티캠 블랙을 입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랙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멀티캠 블랙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몰리 멀티캠 블랙 몰리가 있죠. 이 몰리를 다시 꼽으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장착을 하시고 게임을 뛰시면 돼요. 게임을 뛰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처음 게임을 입문하시거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게임을 기존 뛰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플레이트 캐리어가 없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플레이트 캐리어 TMC에서 나오는 FCSK라든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FSK라는 모델인데 FCSK나 FSK나 똑같습니다. 요 메인 바디 아머는 동일하고 요 앞에 이제 프론트가 요런 것들이 달려 있냐 없냐 요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TMC에서 나오는 체스트 리그 요 프론트 판넬은 요 프론트 판넬이 아니구나. 자, 아까 보였던 요 프론트 판넬은 TMC에서 나오는 이 체스트 리그입니다. 체스트 리그에 뒤에 연결되는 모든 케이블들을 끈을 다 떼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요 FCSK나 FSK 플레이트 캐리어에 붙여서 몰리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좋죠. 자기 회사 제품들끼리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플레이트 캐리어를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아재TV가 추천해주는 이 FCSK나 FSK의 플레이트 캐리어를 한번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몰리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바디 아머 이 자체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 이 끈에 보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다 몰리입니다. 이렇게 탄창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구리에도 탄창을 두 개? 원래 세 개까지 꼽아지는데 요 뒤에까지 꼽아버리면 제가 살이 쪄서 그런가 빼기가 힘들어요. 요 두 번째 또 빼기 힘듭니다. 보통 요 옆에 하나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고 마이크 마찬가지로 요쪽에도 매거진에 늘 요쪽 끈을 푸셔도 이렇게 매거진을 꼽을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꼭 매거진을 안 넣더라도 매거진이 아니고 뭐 무전기를 넣어둔다든지 아니면 기타 소품을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게임을 뛰시다 보면은 전면 몰리에 탄창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꽂아 쓰시겠죠. 그리고 여기 해서 탄창을 뭐 여러 개 갖고 다니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멀 탄창 한 6-7개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 게임에서 노탄 이렇게 많이 들고 게임하는 경우는 잘 없죠. 예. 다스 유저들은 이게 노탄이 뭐 30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고 게임 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동건 노탄은 뭐 한 7-80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탄창에 하나 정도 체결을 하고 몰리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 정도만 갖고 가더라도 실제로 게임을 뛰실 때 뭐 한 두세 판 정도 뛰실 타는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이는 안 들고 다니시는데 또 취향에 따라서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재TV가 여러분들의 게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 서바이벌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플레이트 캐리어를 추천을 드린다는 영상의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국내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왕건샵에서 팔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몰 같은 경우는 그 EB에어소프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직구를 하기에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국내가 우리 게임도 지금 요번 주 저번 주 게임을 저희들도 같은 경우도 올 스톱이 됐고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서 다시 필드에서 팀원들이랑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